네, 제주도 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져온 고물가 상황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가중됐던 터라 지금의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5% 상승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0.7%포인트 줄어든 오름폭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연속 7.4%까지 치솟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0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며 지난 2021년 9월 이후 20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률을 억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 등 축산물과 국내외 항공료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양파와 고춧가루 등 주요 밥상 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 고물가의 기저효과도 물가상승 둔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석유, LPG가스 등이 가격이 하락 안정세가 되었고 전기가스 인상폭이 둔화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부분이 상승 유지 등은 불안 요소가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중반까지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다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추이와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